2021년 강원도를 뒤흔들었던 호대 사건의 그 현장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KBS는 호래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사상 누각이라 다름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정부와 국회가 서로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충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 기상 예보의 근간이자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똑같은 장비가 너댓 대씩 몰려있기도 하고 측정값도 엉터리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비 설치, 예산 사용에만 바빴지 관리엔 뒷전이었던 탓입니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장비가 전국에 1000대쯤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보도를 지켜본 국회에선 국민들에겐 도움도 안 되는 장비를 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씩 들여 사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의 중복 설치와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상 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홍수통제소의 장비 400여 개를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선 작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비 현황은 빨라야 내년이나 돼야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충분치는 않지만은 뭐 1차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표준화 공동 활용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기상 장비 통합 관리를 위한 법 개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시설을 컨트롤 타워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서 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통합 관리 기관 설립 등 어려운 숙제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